먼저 연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한 새 찬양으로 먼저 찬양을 연주하고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네. 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인데요. 추수감사주일과 좀 관련이 없는 말씀 같은데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했던 것이 참 우리가 정말 기복적인 신앙보다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 또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가져야 되는 신앙이 무엇인가, 예,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누고자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주 불안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 보통 사람들은 이 시대를 말해서 말세다, 말세 중에 말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길을 잃은 사람들처럼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예, 참 혼란스러워하는 분들도 많은데, 예,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나의 미래를 결정짓는다. 또 내가 무엇을 지금 원하는가가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준다. 예. 앞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사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었는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던 것은 장차 나아갈 천국, 저 영원한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땅의 부귀와 영화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고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희가 또 찬양을 연주하겠는데요. 찬송 제목은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입니다. 이 찬양 가사를 보면 야곱의 고백이 나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이죠. 축복 아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광야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진정으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했는지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서야 그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이 시간 저희가 찬양을 연주할 때 내 중심에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그 예수님의 질문을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거나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을 찬양하겠습니다.
참, 이 교회가 수준이 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들으시는 느낌이 이렇게 오는 게 다르구나 이렇게 느껴지고요. 또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드려지고 또 하늘에서 내려지는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네, 오늘 편한 마음 안고 이렇게 또 댁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예수님은 또 한 번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22절, 23절에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서 예배하시니 그들이 얻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원해야 되는 것은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는 예수님이 마신 그 쓴 잔을 우리도 원하고 그 잔을 마시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그 쓴 잔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십자가를 말합니다. 다 아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쓴 잔을 마신다는 것은 바로 그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를 길을 걷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이 무엇입니까? 고난이잖아요. 고난의 길이고 고생이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이 길을 걷는다는 것이죠. 그럼 누가 이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런데 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영광의 길이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연주하겠습니다. 찬송가 618장 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시는 곡입니까? 새 찬송가에 이제 새롭게 들어간 곡인데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찬양입니다. 네, 찬송가 618장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을 수 있는 것이죠. 그 고백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만든다 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소원을 가진다면 우리에겐 좋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지금 나쁜 소원을 가지고 있다면 나의 미래는 어떻겠습니까? 나쁜 미래가 기다리고 있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소원을 심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원을 가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가 진짜 축복된 것에 소원을 가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헛된 것이 아니라. 찬양을 연주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계적인 작곡가 핸델 작곡의 찬양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 원곡 가사는 옴브라 마이푸라는 제목인데요. 한국어로 말하면 나무 그늘 아래. 나무 그늘 아래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휴식을 취합니다. 하나님 마음,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평안을, 휴식을 얻는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내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며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심어주시고자 하신 그 소원이 뭘까, 그 좋은 소원이 뭘까 한번 묵상해보기를 바랍니다.
저희 흰멜 앙상블에게 또 하나님은 참 귀한 소원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어떤 소원을 가졌냐면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찬양 드리고 싶다는 소원을 저에게 심어주셨습니다. 예, 그 소원만 가지고 하루하루 충실히 살았는데 하나님은 저희를 이렇게 독일로 유학도 보내주시고 최고의 공부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그걸로서 음악이 완성된 줄 알았는데 또 신학으로 보내셔서 또 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 참 음악 박사를 따면은 음악이 완성되는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신학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록 음악이 깊어지고 찬양이 깊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참 감사하죠. 예, 아름다운 미래를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가 주십니다.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찬양이 정말 하늘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제 교수님도 믿으시는 분이셨는데요. 항상 해주시는 말씀이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예, 마틴 루터 아시죠? 종교개혁자. 예, 음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예, 또 신학과 음악은 하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참 그 말을 들을 때도 뭐 심오한 이야기다 싶었는데 정말 세월이 지나고 또 신학을 공부해보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그 말씀이 맞다. 정말 이 음악이라는 것은 세상에는 그 쾌락을 위해서 즐기는 음악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정말 깨끗한 음악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가 없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네. 네, 방금 그 찬양도 정말 아버지의 그 넓은 그 사랑이 느껴지는 찬양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여러분들을 정말 태초 전부터 예정하시고 택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지신다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살기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 눈앞에 일어나는 현상에 우리가 너무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 차원으로 또 영적인 차원으로 볼 때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런 염려가 없는 것이죠. 예.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서 뭘 하신 줄 아십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고요? 내일이 염려한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내일이 있습니까? 예. 내일이 되면 또 새로운 오늘이 시작입니다. 또 내일이 되면 또 새로운 오늘이 시작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그 내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내일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소원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삶이 복된 삶이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찬양을 또 연주하겠습니다. 이번 찬양은 제목이 가브리엘의 오보에. 예,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선교 영화인데요. 미션 보셨습니까? 미션의 주제곡 찬양입니다. 영화 미션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 첫 장면을 보면요, 선교사라면 무조건 막 죽이는 그 미개한 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선교사가 또 용감하게 목숨을 걸고 그 높은 폭포를 기어 올라가서 그 깊은 산속으로 막 찾아 들어갑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선교사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오보에라는 그 피리 악기를 꺼내서는 이 찬양을 연주합니다. 가브리엘의 오보에, 가브리엘의 나팔 소리. 무슨 소리를 전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이 천사의 아름다운 찬양이 온 산에 막 울려 퍼지는 것이 그 영화 첫 장면에 샥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이면 이 우주를 다 덮어 만족시킬 수 있다, 구원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 찬양을 연주할 때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가득 차게 영원히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 믿는 자들은 이미 큰 축복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 기쁘고도 환희의 찬 찬양 가브리엘의 오보에, 그리고 또 찬송가를 이어서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를 함께 연주하겠습니다.